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늘 한번 보세요. 오늘 날씨가 안 좋나? 이 가을 하늘 정말 푸르릅니다. 진짜 진짜 너무너무 상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을 하늘 가을 하늘 하나 봐요. 저도 이래서 자주 자전거 타러 나가거든요. 기분이 째집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조금 한참 쳐다보세요. 걱정거리 약간 풀리는 듯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주 아름다운 부케 하나 만들어 볼게요. 퓨어리스. 저 퓨어리스 정말 오랜만에 쓰는데 지금 딱 퓨어리스 나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카라 로얄 파크 장미, 자포이카, 그리고 여기에 미니 호접란 조금 준비했습니다. 피어리스를 가지를 잘라서 하나씩 하나씩 잡기 편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밑에 붙어 있는 이파리 다 필요 없거든요. 이런 거 다 제거합니다. 위에 부분의 이파리도 제거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제거하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피어리스가 그렇게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또 특별하게 보이게 하는 소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케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소재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살때한 단에 35,000원에 샀거든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지 말까 하다가 아니야 사야지. 그리고 통장에 돈이 술술술술 나갔습니다. 한 뼘 안에 있는 피어리스를 가볍게 잡아줍니다. 바인딩 아래로 줄기를 굉장히 짧게 갈 거라서 저는 딱 이렇게 주먹을 쥐었을 때 이 손바닥 끝부분과 맞닿을 수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여기 위치를 바인딩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다음에 장미를 놔두는데 피어리스보다 살짝 올려서 바깥을 향해서 분사하다 보니까 중간이 비어있는 이 부분에 장미를 딱 대어서 가득 채워줍니다. 그리고 또 짧게 해서 장미 한 번 더 놔두고 더 짧게 피어리스를 대어주고 그리고 그 위로 격차로 한 번 더 피어리스를 올려서 잡아주고요. 반대편에서 장미 한 번 더 겹을 제일 낮은 것보다 약간 더 올려서 네 개가 다른 높이로 있도록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에 맞춰서 다시 저는 피어리스 한 번 더 들어가고 퓨어리스 위로 올려서 잡아주고 자 이번에는 카라를 넣어볼 차례인데요. 카라를 이 꽃도 장미처럼 모아주듯이 그리고 이 꼬리 끝부분이 연결되면서 떨어지는 느낌을 하고 싶은데 한번 그렇게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미보다 살짝 더 길게 올리다 보니까 다시 장미가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고 다시 길게 유연한 줄기를 활용해서 휘어서 아래로 떨구어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고 틈에 다시 한번 카라로 빼주고 다시 위에 이 처음에 넣었던 카라보다 살짝 길면서 끝부분을 반대편으로 두면서 재미있는 그 각도
효과가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 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되게 재미있는 그 시선을 만들어 낼 수 있더라고요. 이런 카라를 쓸 때 아, 내가 떨구는 형태를 만들어야지 해서 포인트 하는 지점을 다 밑으로 보는 거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고 전체적인 흘러가는 포인트는 밑으로 가되 이 안에서 두 개, 세 개씩은 살짝씩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위로, 아래로, 옆으로.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거기서 눈이 이 끝부분 때문에 조금 더 보여지는 방향이 달라지면서 재미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은 조금 더 떨궈볼까? 자, 그리고 여기에 자포이카 소재를 넣어줄 건데요. 흘러가는 카라 옆으로 줄기를 놔두고 카라랑 피어리스 열매 사이에 살짝만 걸어줘도 얘네가 딱 걸려버립니다. 카라랑 동시에 같은 선으로 떨어지게끔 잡아주고 그리고 조금 더 짧게 해서 또 한번 들어가고요. 떨어지는 방향은 같지만 위치를 살짝 다르게 줍니다. 또다시 마지막 하나의 자포이카 넣어주고 여기에 남아있는 피어리스를 다시 활용해서 조금 더 길게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사이에 약 껴넣어서 빈틈없이 피어리스를 가득히 채워서 넣어줍니다. 여기에 난을 좀 잘라서 아래 붙어 있는 난은 따로 사용할 거라서 조금 잘라내고 도드라질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난을 포인트로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조심히 윗부분에 배치해주고 나비가 있는 것처럼 너무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나비가 날아온 것처럼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투명 플로럴 테이프로 고정을 시킵니다. 바인딩 포인트에 테이프를 잘 감아줄게요. 줄기가 일자로 잘 되게끔 밑에 줄기 확인하면서 테이핑을 리본을 묶을 위치까지 전체를 둘러줍니다. 잘라내고 잠시 물에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잘라내고요. 물에다가 보관해 놓고 자, 그리고 아까 잘랐던 꽃잎을 활용을 할 건데요. 이 난을 지금 자포이카 잎에다가 붙일 거예요. 붙일 때요. 철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더 깔끔해 보이는 이 생화용 접착제를 활용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밑에 줄기를 바짝 자르고요. 그리고 생화용 접착제를 묻히고 줄기에다가 딱 붙여줄게요. 붙여서 살짝 그 마르는 시간 몇 초를 꽃잎과 줄기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짝 떼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붙어 있어요. 카라 옆에 있죠? 이 등 여기에도 하나 붙여주려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자포이카 줄기에 오점난 붙이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얀 순백의 색깔인 만큼 하얀색 리본 아주 고급진 두꺼운 소재의 리본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묶는 것이 아니라 비틀어서 끝부분이다 하는 부분에 비틀어서 엄지로 딱 잡아주고 거기에
아주 귀여운 보우 하나를 밑에다가 만들어 줄게요. 제일 처음에 잡았던 그 꽃줄기 기억하시나요? 제가 잡았을 때 손바닥 끝에 딱 걸리게끔 해서 바인딩의 높이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새끼손가락이 있는 그 위치, 지금 바인딩까지 가 있는 제 손에서 이 새끼손가락 있는 이 위치까지 잘라야 가지런하게 모든 줄기가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잘라냅니다. 오,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어디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호접란이 나를 보기도 하고 등을 보기도 하고 옆을 보기도 하고 아래를 보기도 하고 피어리스가 사실 저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호접 이 미니난이 오늘의 치트키입니다. 하얀 나비가 날아와 앉은 듯한 그런 느낌도 받고 귀엽고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이런 웨딩 부케 어떠세요, 여러분? 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흔들려!